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성 가득한 보자기 파우치의 디자인을 확인하고 클래스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을 알아봅니다. 보자기 파우치는 양쪽에 뾰족한 원단 끝부분을 묶어 여밈하는 방법의 파우치 디자인입니다. 조각 한 장으로 쉽게 만드실 수 있고 크기를 달리하시면 여러 사이즈의 파우치부터 이너 가방이나 숄더 가방까지 가볍고 내추럴한 느낌 가득한 다양한 소품을 만드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안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양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배우시는 내용은 가운데로 많이 모이는 시접을 깔끔하게 봉제하는 방법, 뾰족한 끝부분의 시접을 깔끔하게 빼내는 방법, 안쪽 시접을 정리하여 다림질하는 방법, 창구멍을 마감하는 공구르기를 배워보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감성 가득 보자기 파우치를 만들어 보실게요. 오늘은 보자기 파우치의 디자인을 확인하고 클래스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자기 파우치의 재료를 확인하고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